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유평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민경욱 전 의원인데요. 국투본을 이끌고 계시죠. 일단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한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했다는 건 선관위 명부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북한이 다 알게 됐다는 얘기다. 혹은 선거인 명부를 가져가서 북한이 다음 선거 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니 그 피해 정도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니 점검을 하자고 국정원이 통보했다. 그랬더니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가? 국정원이 혹시 선거인 명부 가져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지난 선거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알게 될까봐 못 주겠다는 말이다.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 북한이 서버 털어가는 것보다 현 정부가 서버 뒤져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과 선관위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두렵다는 얘기다. 차라리 북한 편이고 싶다는 말이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본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고 김규현은 국정원장이 아니고 장제원은 행안위원장이 아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닌 중앙선관위공화국이요. 노태학은 독재공화국 종신대통령이다. 아시죠?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여러 차례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그걸 잡았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이니까 그걸 잡았죠. 그리고 이제 행안부 산하 경찰도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국정원이 야, 중앙선관위 이거 서버 점검해야 되겠다. 북한에서 해킹했으니까.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거부했잖아요. 안 돼. 여기. 아니, 해킹당한 거 점검하자는데 안 된다는, 그것도 북한에 해킹당한 거 점검하자는데 안 된다는 놈들은 왜 안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요거 서버를 점검하다 보면 지난 우리 민경욱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난 선거에 뭐 그런 말 있죠. 지난 여름에 난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너 지난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점검할 거야. 그게 두려운 거죠. 너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간신히밖에 못 이겨. 7-8%는 이겨야 되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이럴까 봐 겁나서 중앙선관위가 막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북한이 해킹했는데 중앙선관위를 이거 점검도 못하면 민경욱 대표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김규현은 국정원장이 아니란 얘기고요. 장제원도 행안위원장이 아니고 한동훈은 법무장관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중앙선관위 공화국인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독재공화국의 종신대통령 김정은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끔찍한 나라가 됐어요. 아니 그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 지금보다 부정선거가 장난감식으로 우습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난리가 나서 4.19 혁명으로 나라가 뒤집혔는데 아니 이건 선관위가 이렇게 막는다고 가만 내비둬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서울신문에서 사설을 썼는데요. 반가워서 읽어드립니다. 신문에서 이런 거 잘 안 다루는데 사설에서 써가지고 북해킹 공격받은 선관위 보안점검 거부할 일인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서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가 선관위의 수신 감염된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보안점검도 권고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건 없고 보안점검은 권고받았으나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보안점검을 강화한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안의식이 아니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이 조직이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3곳 등 61개 기관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선관위는 해킹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지 오래
거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내 투표소 위치 검색이 안 되는 등 2시간 남짓 기능이 마비되면서 특검까지 받았고 2012년 19대,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보안점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관리 등 선관위 업무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보당국의 보안점검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기관 간 불신의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이거야말로 당장 치유해야 할 병증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사이버 공격 파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관위는 강도 높은 사이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사설로 일갈했는데요. 보안점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선관위는 강도 높은 사이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그러는데 아니 이건 잘못된 거. 무슨 대책이에요? 선관위 대책을 어떻게 믿어요? 안 돼. 점검 받고 점검해서 아니 선관위가 점검하지 말라면 안 하는 세상이 이게 대한민국. 아니 그럼 강도한테 저 조사 좀 해야 되겠다. 너 강도했지? 안 돼. 그 조사 안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연쇄살인범한테 야 각종 증거 있으니까 너 야 집 좀 뒤져봐야 되겠어. 연쇄살인범 도구 나오는지. 아 우리 집 주거침입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못 들어가야 돼? 아니 선관위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는데 그거 점검을 못해요? 민경욱 대표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아니문이다. 우리가 왜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린 국민도 포기해야죠. 그럼 국민을 포기하면 뭡니까? 국민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안 지켜지면 국민의 의무 포기해야죠. 국민의 권리는 알 권리예요. 세금 내는 대신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또 경찰, 검찰,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선관위가 이게 뚫렸으면은 이거 점검해야지. 왜 뚫렸는지, 뭘 가져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 알 권리인데. 그 우리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우리 의무 안 하는 거지. 우리 의무 뭐예요? 세금 못 내. 법 못 지켜. 선관위가 안 지키는데 우리가 지켜? 그리고 그 법을 안 지키는 거를 점검도 못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경찰, 검찰이라면 우리가 왜 신호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선거 개입 해킹 뭐든 된다는 게 건당 200억 받는 여론조작 기업도 나왔어요. 선거 개입 해킹 여론조작 뭐든 된답니다. 한 건당 200억씩 받는 기업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을까요? 북한은 이거 안 할까요? 했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 32여 개의 선거에 관여했대요. 이스라엘 기업이 돈 받고. 우리나라 안 했다고요?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고요? 선관위가 뚫렸는데도요? 이거 그냥 놔둬요? 우리가 부정선거 그렇게 외쳤는데도요? 보도도 안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서 보도 나옵니다. 서울신문도 이제서 사설 나오고요. 3년간 그렇게 국민들이 외쳤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정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검찰,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언론사. 국민들은 뭘 믿고 세금 내고 쎄빠지게 법 지키면서 우리 호구예요? 개돼지예요? 에이 진짜 욕 나온다. 개 시베리안 새끼들아. 해킹한 게 나왔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하는데 그냥 놔둬 선관위를? 에이 차라. 에이 진짜. 대통령 존경하잖아요, 국민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한다고요? 아, 국정원에서 잡았는데? 선관위 뚫린 거? 북한이 뚫은 거? 왜 뚫었는지, 뭘 뚫렸는지, 이거 점검 안 한다고요, 선관위? 참, 나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네.